안녕하십니까. 이건석 CFA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투자분석사 3과목입니다. 3과목, 재무제표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서 그 재무제표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시험에 나올 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론은 이제 3과목에서 그 3과목은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론하고 그다음에 기업가치평가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10문제씩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그죠?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재무제표론이 문제입니다. 이 재무제표론이 문제인데 재무제표론은 말 그대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죠? 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면, 자, 2011년부터 KIFRS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K갭이라고 하죠. K갭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적용되던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는 KIFRS가 본격적으로 상장 기업에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가 2012년이기 때문에 KIFRS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이 맞겠죠? 그래서 금융투자분석사에서 분석이 되는 주된 회사들이 이제 상장 기업들이 또 주된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KIFRS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책이 지금 완전하게 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KIFRS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요한 내용들이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완전히 이제 개정판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주어질 때 회계 기준을 명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으로 볼때 어떠어떠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KIFRS 기준으로 볼때 이런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진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KIFRS하고 KGAAP하고 구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기출 문제를 보면 기출 문제들을 어떤 그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어떤 추세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KIFRS라고 하는 것들 기준으로 대부분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책에 돼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시험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미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 기본서가 이쪽이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출제 비중은 좀 낮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KIFRS로 명시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조금 쉬워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좀 클리어한 KIFRS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페이지 잠깐 보시죠. 자, 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전에 재무회계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재무회계 개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제목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금융투자분석사에서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를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론 말 그대로 재무제표론이지 재무회계 시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회계 원리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시간이 충족되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재무제표론하고 이 회계나 재무제표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말 그대로 금융투자분석사에서 말 그대로 투자 분석을 할 때는 기업이 이제 포인트가 되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주식에 대해서 분석이 되는 거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기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죠? 기본을 재무제표로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두는 요 정도로 하고요. 자, 1절에 보시면 재무액의 의의와 재무액의 기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재무액의 개념과 증권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결국 회계라는 건 뭐냐? 회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회계 원리를 공부하라고 오라고 돼 있는데, 자, 요 회계를 보면, 자,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회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죠?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뭐냐면, 결국은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이해 관계자라고 하여금,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 그죠? 도와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회계 정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매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는 것도 지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산을 살 수도 있죠. 그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형자산 같은, 뭐 특허 같은 것들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영활동, 경제적 활동들이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제 회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정보로 하여금 의사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죠? 이것들이 이제 회계의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회계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로 나눠진다라고 13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은 의사결정을 제공하게 되는 정보, 그죠? 인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회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재무회계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이제 또 정보를 주는 거냐라고 보시면, 주주, 채권자, 경영자, 노동자, 국가, 공공단체, 이래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라고 하는 정보, 그죠? 이런 정보를, 자, 보고하기 위한 외부 보고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외부 보고서기 때문에 좀 표준화돼 있어야 돼요. 그죠? 외부에서 보는 외부 이용자들이 누구라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표준화에 대해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회계 원칙, 결국은 뭐겠어요? 지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KIFRS 같은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외부 보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회계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특수목적이다. 그죠? 특수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회계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특수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자가 요즘 인건비하고, 자, 인력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력관리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원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관리회계 보고서의 하나 일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최근에 이제 원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원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와라. 그죠? 그러면서 대표이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원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떤 특정 회계 기준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가 원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소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가액이라든지 관리액에 뭐 이런 툴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넘어가면, 자,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재무액입니다. 왜 재무액인가요? 그죠? 우리는 이제 금융투자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주주 관점에서, 그죠?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럼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뭘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면, 자, 재무회계로부터 탄생한 KIFRS 기준, 그 다음에 재무회계로부터 탄생한 재무제표, 그죠? 뒤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같은, 자, 재무제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결국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재무회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재무회계 이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번, 2번, 3번 보시면 1번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결국은 잠재적인 투자자, 채권자, 그죠? 합리적인 투자, 신용, 그죠? 대출자도 있겠죠? 은행 같은 대출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자, 채권자, 이용자가 배당금의 지급, 그 다음에 대출금의 상황,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전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기업의 자원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청구권 및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건 뭐냐면 외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키 포인트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15페이지. 그래서 정보에 대한 수요는 결국 뭐냐면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그죠? 고객, 뭐 정부 유관 기관, 일반 대중,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잖아요. 그죠? 기업과 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다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업원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뭐 이제 학생분들이시라면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다. 기업에 입사하고 싶으면 그냥 입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가 좋겠어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커갈 수 있도록 회사도 성장하고 나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면 좋겠죠? 그죠? 그럼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같은 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참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재무제표는 내부 특수보고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죠? 외부 이용자에게 공표되어 있는 재무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해서 기업의 현재 모습과 수익성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당연히 투자자로서의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분석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금융투자, 특히 이제 주식투자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뭐 채권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채권도 회사채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페이지 2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재무회계 개념 체계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죠? 개념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인데 개념 체계.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좀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면 법의 이론적 어떤 골격이 되고 어떤 근간이 되는 헌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회계라고 하면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칙, 그죠?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기본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이론적인 어떤 골격,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시면 재무회계라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개념 하에서 만들어진 거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시험이 좀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표 1-1 가지고 볼게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용자, 광범위한 이용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재무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보시면 질적 특성과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재무제표가 이제 어떤 특성을 갖는 거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질적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2단계의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재무제표의 특성 이렇게 돼 있죠?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적시성, 검증 가능성, 중요성, 표현의 충실성,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비교 가능성, 중요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해 가능성이라든지 목적 적합성, 그다음에 신뢰성, 적시성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 좀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저도 이제 회계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회계사 시험을 볼 때도 그 다양한 뭐 회계 기준, 복잡한 회계 처리, 뭐 연결 재무제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해당이 되고, 이건 다 공부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한 정의. 이건 뭐 숫자로 딱 클리어하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개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음 해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좀 줄을 쳐드리고 개념을 해서 시험에 나오는 문장 같은 것들을 좀 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좀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이것도 이제 시험에 또 나오죠. 그죠? 결국은 이제 구성요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를 표현하는 것들. 그죠? 재무상태를 표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변동요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동요소는 자산부채의 변동.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자산부채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결국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수익, 비용이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건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X0 시점에 자산이 100이 있었고, 부채가 50이 있었고, 자본이 50이 있었다. 그럼 1년이 지난 다음에 X1년에 보시면 또 자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산이 뭐 110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50이고, 자본이 60.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 변동했고, 자본이 변동했는데, 얘 결국 왜 변동했겠습니까? 정상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이 여기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 변동 요소. 이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자, 물론 이제 뭐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도 주주가 돈을 10을 더 냈다. 그래서 자본이 더 쌓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뭐 다양한 이제 변동 요소가 이제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일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포인트는,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아까 질적 특성에서 예를 들어서 신뢰성이 뭐냐? 신뢰성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뭐냐? 정의가 있겠죠? 그죠? 뒤에서 할 건데요. 부채는 뭐냐? 정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본은 뭐냐? 정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또 IFRS로 또 변동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롭게 정의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 가정, 원칙, 제약 조건에서 네 가지씩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서 이것들이 이제 많이 좀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와 있는 부분만 책에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자, 질적 특성부터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8페이지 볼게요. 18페이지 1번에 보시면, 자, 질적 특성의 첫 번째 이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질적 특성의 첫 번째로 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뢰성을 예를 써놨는데, 자, 이해 가능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게 쓰면 정보로서 가치가 없겠죠? 그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적합성은 뭐냐면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두 번째 줄에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바로 목적 적합한 정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재무제표에 표현한 내용들이 만약에 미래에, 자,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성장성에 있을 것 같아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한 다음에 1년, 2년 지난 다음에 재무제표를 또 보면 실제로 성장을 했는지 또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자, 미래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그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거의 성과가 나는지, 과거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미래 예측 가치, 그 다음에 또 피드백 가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보가 있으나 없으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정보라는 거예요? 목적 적합하지 않은 정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다. 시험에는 이런 문장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주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되는 걸 골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건. 회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클리어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험 목적으로는 좀 수업을 듣고 좀 이해를 적당히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신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성. 신뢰성이라고 하는 질적 특성의, 자,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자, 키워드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다 문장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이어스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라, 자, 편의가 없이 신뢰성 있게, 자, 그렇게 중립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으려면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 이제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중립성. 편의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성, 완정성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신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비교 가능성 보시면, 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관별로 비교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형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항상 어떻게 이제 표시하게 돼 있냐면, 자, X3년, X2년, X1년 이렇게 해서 3개년도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와서 3개년도의 재무상태표가 나와서, 자, 올해는 자산이 얼마, 작년에는 자산이 얼마, 재작년에는 자산이 얼마 이렇게 해서 3개년도를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정보가 의미가 있죠. 비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C가 좋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매출을 얼마나 벌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매출이 얼마였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보여줘야지만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구나 이렇게 정보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특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재무제표 특히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측정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산 정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걸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죠? 자, 자산의 키워드는 뭐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죠. 이게 바로 자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에 뭔가 기업의 효익을 가져다 주는 게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트럭을 샀어요. 트럭을 1억 주고 샀는데, 자, 1억 주고 1억을 줬죠. 이걸 비용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1억 썼으니까 돈을. 그죠?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데 1억 돈 쓴 건 쓴 거고요. 이 트럭 1억은 보통은 자산으로 잡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는다는 거죠. 왜? 미래. 트럭을 1, 2, 3, 4년 최소한 10년은 탈 수 있겠죠. 10년을 타면서 거기에 물건을 싣고 옮기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그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트럭을 1억 주고 샀는데요. 앞으로 트럭을 전혀 쓸 일이 없어요. 전혀 쓸 일이 없고 이제 아무도 트럭을 타지 않고 새로운 운송수단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석유 같은 것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유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트럭을 더 이상 쓸 수 없어. 그 다음에 회사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럼 똑같은 트럭이었지만 이제 트럭은
미래에 회사에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죠. 팔 수도 없어요. 딴 데서도 안 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력 자산으로 잡아놨던 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뭐 자산 손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상이 됐기 때문에 저걸 이제 비용으로 떨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남아있으려면 뭐가 핵심인 거예요? 미래 경제적 효입이 유입될 거냐 안 될 거냐가 핵심 키워드다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다. 언젠간 돈 주고 샀겠죠? 과거에 샀겠죠, 당연히. 미래에 살 거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직 안 샀으니까 이미 산 거. 과거에 사서 이미 돈을 지불했습니다. 아니면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든지 계약서를 써서. 자, 그런 경우에 미래의 경제적 효입이 유입될 거냐. 이게 이제 자산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부채.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역시 발생해야 되고요. 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거. 그죠? 유출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되는 현재 의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어디다 치시면 되겠어요? 경제적 효익, 유출. 그 다음에, 현재 의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의무. 미래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험 문제 땡이죠. 그죠? 현재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돈을,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떼왔어요. 근데 돈을 아직 안 줬어요. 근데 반드시 줘야만 하죠.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결과로서 돈을 지불할 현재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을 뭐 내일 지불할지 모레 지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채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 뭐 이런, 그냥 적당한 약속, 뭐 이런 게 아니라, 취득하겠다는 의지, 뭐 경영자 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의무로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이다. 그럼 자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해서, 자본 50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산 100에서 부채 50 차감해서 50,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자산 100에서 50 뺀 다음에 자본이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 이걸 이제 자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포괄손익계산서의 핵심 내용들은 뭐가 있어요? 4번의 수익. 그 다음에 5번의 비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수익은 뭡니까? 자산의 유입. 그죠? 물건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금만큼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죠? 이런 자산의 유입.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어도 수익입니다. 부채가 줄어들어도 수익이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증가를 초래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뭐가 키워드냐면 수익 중에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건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 자산 증가.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서 자산이 증가했다든지, 그 다음에 선수금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고 선수금을 먼저 받았어요. 건물을 아직 안 지어줬으니까 선수금은 사실 부채거든요. 그죠? 지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물건을 지어주면 그 선수금이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선수금이 줄어들면서 부채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결국 이제 자본을 증가를 가져오는 것들이 수익인데요. 자본 증가는 이 50에서 60으로 늘어날 때 돈을 벌어가지고 10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주주들이 10만큼 더 증자를 하면 늘어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10만큼 증자한 것들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 출연 같은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주주가 출연했다든지 배분했다든지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한다라는 것들이 핵심이죠. 자, 예전엔 강의를 이 부분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회계 원리만 공부했으면 다 아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쉬운 거지만 시험에서 문장으로 나누면 이게 개념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체계 정의된 문장들을 잘 정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은 다시 뭐라고요? 자산의 유입.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결국은 자본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에서 결국은 남은 것들을 자본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 잔여 지분을.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다든지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첫 번째 1번, 2번. 1번, 2번을 결국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뭘 제외해야 돼요? 지분 참여자.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기 좋은 거니까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이런 것들, 자산, 부채, 자본을 실제로 금액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인식할 땐 뭐가 중요한다는 겁니까? 자, 거기 보시면 유입되거나, 거기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적 수익이 유입, 자산이죠? 유출, 뭐예요? 부채죠. 그죠?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될 만한 것들을 이제 재무제표에 기록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그죠? 딱 그 신뢰성 있게 또 추정이 가능해야지만 재무제표에 우리가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한다라고 하죠. 정확하게 표현은 재무제표의 인식이라고 할 때는 자산 부채성을 가져야 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뭔가 효익을 주는 건 주는 것 같은데 추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연구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연구를 하죠. 왜 연구를 합니까? 연구에서 뭔가가 나오면, 연구에서 뭔가가 나오면 기업에 도움이 되죠? 또 뭐가 있어요? 광고비. 기업에서 광고를 합니다. 돈을 써요. 광고 왜요? 광고를 하면 우리 제품이 알려져서 뭔가 나중에 물건이 더 잘 팔릴 수도 있겠죠? 잘 보면 연구비나 광고비나 미래의 기업에 뭔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자산의 특성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지 않는 거죠. 광고 집행해서 우리 회사 제품이 인지도는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 없죠. 광고 때문에 얼마나 팔렸는지도 알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연구는 말 그대로 연구지 연구한 게 꽝 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뭔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하지만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가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이건 다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식될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클리어하게 좀 이해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자, 회계의 기본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는 건 두 번째 줄에 자 기초적인 전제를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때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초적 전제는 이제 회계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발생 기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계속 기업의 가정. 그래서 회계의 기본 가정은 두 개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발생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기준이 아니고 발생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정리하시고 뒤에서 또 나옵니다. 수익 인식할 때. 그 다음에 21페이지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라고 하면 뭐가 계속 기업의 가정이에요? 자, 반증이 없는 한. 반증은 뭐겠어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 있어요. 100인데 부채가 120인데 마이너스 20이에요. 뭐예요? 자본 잠식. 그죠? 그 다음에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기업의 운영을 못하고 문 닫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 계속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뭐 특징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기업이 갈 수 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 발생 기준. 그래서 특별한 이제 이야기가 없다면 이 기업은 계속 기업을 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회계 처리 기준을 자 기본적으로는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으로 깔고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재무제표 질적 특성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했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여기 예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 가능성, 이해 가능해야 된다 얘기했고요. 23페이지 목적 적합성 뭐라고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는 자 뭔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뭐 예측 가치니 피드백 가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건 아까 앞에서 난 얘기 안 했는데 자 적시성이라고 돼 있죠. 적시성. 적시성은 뭐예요? 정보라고 하더라도 때가 있죠 다. 그죠? 이게 이제 필요한 시점에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시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면 연말, 그죠? 연말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마다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장회사들은 어때요? 이게 이제 연차 보고서, 그래서 연말에 나오는 보고서고 중간에 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반년 지나면 반기 보고서, 그 다음에 또 분기 지나면 분기 보고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분반기 보고서를 또 만들죠. 그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한 3개월마다 기업의 실적이나 자산현황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적시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분기 보고서들을 보고 기업의 애널리스트는 주식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분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적시성도 목적 적합성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신뢰성. 신뢰성도 이야기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류나 편의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험에 다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은 비교 표시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경영성과 추세나 재무상태의 추세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7페이지 보시면, 자,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적시성이 제약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기재무제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기재무제표가 여기 1년만에 다 재무제표가 나오면 이 중간에는 의사결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분기재무제표가 나오면 어때요? 분기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연차보고서들은 회계감사, 그죠? 감사인이 감사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이 높지만 이 분기재무제표는 그냥 빨리 만들고 검토만 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 적합하긴 하지만 신뢰성은 다소 희생할 수 있는. 그죠? 얘는 신뢰성은 높지 만약에 이게 없고 이것만 있다면 신뢰성은 높지만 목적 적합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 그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제약 요인이 되는 거죠. 그 최대한 빨리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 매출 정보를 줍니다. 그럼 뭐예요? 조금 더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매출이 바뀌고 있구나 이게 한 달마다 평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재무제표 회계기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또 따르고 있는지 검토를 해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신뢰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보다 확실하게 공표된 것보다는 조금 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시성, 그 다음에 효익과 원가에 대한 균형, 지적 특성 간의 균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재무상태, 뭐가 있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 정의 다 했고, 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의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건 용어의 정의를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용어로 잘 정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경영성과 나와있네요. 경영성과는 뭐라고요? 포괄손익계산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수익하고 비용, 그죠? 자산유입, 부채감소 수익이다. 뭐 빼고? 지분참여자, 그죠? 주주와 거래 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인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 인식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냐, 자산성이냐, 부채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면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좀 정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책도.
자, 그래서 인식 기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38페이지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38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금액 결정이다. 이렇게 옆에 써놓으세요. 금액 결정. 자, 요소 측정은 뭐냐면 결국 금액을 어떻게 결정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보면 아까 자산 100이다라고 하면 요 100의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금액을 결정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 원가로 금액을 결정하자 이런 얘기죠. 그죠? 역사적 원가 무슨 얘기예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현금 등가에. 자, 여기 자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유형 자산이 있죠. 자, 유형 자산에서 건물을 만약에 50 주고 샀다. 그럼 50 주고 산 거 구입한 금액이죠. 구입금 금액, 취득 금액. 이 취득 금액을 우리가 금액으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역사적 원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 원가다. 근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5년 전에 50 주고 샀어요? 그럼 5년 전에 50으로 금액을 결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역사적 원가죠.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가격이 오를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죠?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실제 공정 가치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따로 있을 건데 50으로 기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실은 금액이 신뢰성 있는 아니,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신뢰성 있는 정보도 아닌 거지.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정보가 맞지가 않으니까. 그죠? 확실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주의는 뭐가 장점이에요? 옛날에 계약서에 50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히 기록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증거는 확실한데 뭐가 문제냐면 실제 현재 가격 같은 걸 반영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또 측정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39페이지 보시면 2번에 현행 원가라고 해서 current cost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current cost는 뭐냐면 자, 소유 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현 시점에서 재취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똑같은 건물을 다시 산다라고 볼 때 만약에 70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이 70으로 기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20만큼 올라서 70 정도는 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70이 바로 뭐라고요? 현행 원가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실제 사는 건 아니고 살 수 있다면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좀 더 공정가치 같은 것들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0페이지 보면 자, 현행 원가. 현행 원가의 장점하고 단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이제 동글뱅이 1번, 2번, 3번에 보시면 장점. 현재 가치를 좀 더 잘 나타낸다. 현재 이제 공정가치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현행 원가의 단점 뭐라고 돼 있어요? 단점은 자,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객관적인 가격을 평가하기는 쉽진 않겠죠. 부동산 가격은 말 그대로 산다면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딱 이 금액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순실현 가능가치 정의 한번 보시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으로 현금화할 때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에서 현금화 과정에 소요될 직접 예상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 자산에 금액 측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이 만약에 20으로 잡혀있다. 자 그럼 이 20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표현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현재 팔린다면 얼마에 팔릴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25에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팔기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게 한 3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22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자, 이 22가 뭐라는 거예요? 22라는 것들이 바로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현재 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미래에
미래 자산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흐름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환산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금액이 아니라 1년 뒤에 100이 온다라고 하면 이 100을 여기다 그냥 100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율이 만약에 1 플러스 10%라면 할인해서 예를 들어서 90 정도, 약 90 정도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 금액을 알고 싶은 건데 이 100이라는 것은 1년 뒤의 금액이고 1년 뒤의 금액은 오늘날의 금액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걸 뭐라고 그래요? 현재 가치 평가한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금액 결정할 때 네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전에 샀던 거, 역사정가로 기록하죠. 두 번째는 현행 가치. 그죠? Current cost라고 하죠. 현행 원가로 기록을 하자. 그래서 다시 산다면. 그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지금 판다면이죠. 그죠? 팔아서 얼마의 현이 유입될 거냐.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말 그대로 이자로 할인한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할인율로 할인한 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나온 적이 있던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그죠? 다 어떻게 나왔냐면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순실현 가능 가치의 정의를 물어보고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고르는 겁니다. 역사정가, 현행원가, 순실현 가치, 현재 가치 나오면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시면 부채 평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부채 평가도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채도 자산을 금액을 결정하는 것처럼 부채 금액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부채 금액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부채 평가에 대한 거는 뭐 이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으로 출제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뭐 그 44페이지에 예를 가지고 보면 예를 가지고만 잠깐 볼게요. 좀 전에 현재 가치로 이제 표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차입액이 10만 원인데 연이자율이 8%다. 그 다음에 신용 잔여 기간. 2년 동안 빌렸다는 얘기죠? 2년이면 신용 잔여 기간이. 그 다음에 현행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자율은 8%짜리인데 현행 이자율이 10%면, 자, 현재 가치로 현금액은 얼마냐면 96,488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로 96,488로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10%인데, 현행 이자율이 10%인데, 액면에 있는 이자율이 8%밖에 안 되면, 자, 요 차이백, 뭐 채권 가치로 보면 이건 할인해서 거래될 수 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그 현재 가치로 기록하는 것들이 이제 맞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보시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 도입을 했죠. 그렇죠. 한국에서 도입한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다라고 하면 IFRS라고 보시면 되고요. KIFRS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한글로만 돼 있는 거죠.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예요? 결국은 2011년에 전면 도입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기 도입한 기업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해는 뭐냐면 2011년이죠. 그죠? 2011년에 모든 상장 기업은 의무 적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은 어때요? 비상장 기업은 자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IFRS를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좀 그 비상장 기업으로 돼인 비상장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죠. 상장 기업들은 의무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포인트고 그 비상장 기업은 그냥 선택할 수 있다.
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 것들이 K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이에요. 연결재무제표는 뭡니까?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만약에 B라는 회사를 100%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B 빼고 A 회사 자체적으로만 재무제표를 만들지 말고요. 사실은 A, B 니네 똑같은 회사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A 회사는 B 회사랑 연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부채 같은 것들을 B에다 좀 옮겨놓고 둘이 거래해서 매출도 좀 커 보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분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A 회사는 B 회사랑 연결해서 재무제표를 합쳐서 공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2011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연결 재무제표도 하나 써볼까요? 자,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고 이게 이제 주재무제표가 됩니다. 어디에서? KIFRS는 주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결 재무제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나만 만들면 됐는데 얘 것까지 만들어갖고 합쳐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자, 이건 뭘 줬냐면 좀 예외를 뒀습니다. 어떻게 줬냐면 자산이 2조 이상이면 연결재무제표로 바로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분기, 그 다음에 반기, 그 다음에 연 재무제표도 전부 다 연결재무제표로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2조 미만이면 분기, 반기는 안 하고 이제 연재무제표만 연결재무제표로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분기, 반기는 언제까지 이제 유예를 둔 거냐면 2013년까지는 분기, 반기까지 얘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기에는 너무 빡세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조 미만인 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작은 기업들이니까 2013년까지는 분기 반기 연결 재무제표는 조금은 연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좀 전에 했던 얘기들 전부 다 이제 기출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시험 문제 좀 나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KIFRS는 2011년에 전면 도입돼서 상장 기업은 의무가 됐다 기억을 하시고 비상장 기업은 선택할 수 있다. 자, KIFRS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만약 이런 기업이 없으면 그냥 옛날이랑 똑같이 하면 되죠? 개별 재무제표인데 이런 종속회사들이 있다라면 연결 재무제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연결 재무제표로 뭘 해야 돼요? 분기, 반기, 연 보고서를 다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2조 미만인 작은 기업들이 자회사까지 해가지고 연결 재무제표 만들려면 시스템 같은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 그러면 2년만 유예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2조가 안 된 애들은 2년 동안은 분기, 반기는 연결 재무제표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거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자, K계열 기존 회계 기준이고 기업 회계 기준이고 그다음에 KIFRS 이번에 새로 도입된 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뭐냐면 비상장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IFRS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다 외워야 되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고요.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죠. 이렇게 되면 다 나오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예상해서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무제표에 뭐가 있었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었는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IFRS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석으로 공시하고 재무제표에서 공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주재무제표에서는 빠지고 주재무제표에서는 빠지고 그냥 주석으로 여기 주석에다가 살짝 집어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건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책에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연결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는데 지분율이 K갭에서는 30%, 30% 보이고 KIFRS는 50%라는 표현 보이죠? 그죠? 그래서
50%. 이게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어떤 걸 볼까요? 다른 건 좀 까다로운데. 재고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에서는 보시니까, 표준원가법이라는 걸 허용을 했네요. KIFRS에서는. 그 다음에, 자, 재고자산에서 중요한 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는데, 후입선출법은 KIFRS는 안 되죠?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47페이지 유형자산에서는 또 하나만 볼게요. 유형자산의 두 번째 박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가상각방법.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게 되면, 회계 정책 변경으로 보아 소급 적용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는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보아 전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뀌게 되면 회계 감가상각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자 정책 변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추정 변경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만 바꾸면 되고 뒤에 했던 거는 안 바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급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 했던 것까지 전부 다 바꿔라 이런 얘기야. 잘못했으니까 다 바꿔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에서 무형자산 재평가가 안 됐는데 무형자산 재평가도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권은 영업권도 예전에 상각했는데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자산이라고 해서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죠? 상각을 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 자산 손상만 하는 거죠. 손상평가만 한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장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보시면 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 인식한다 우리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매우 높은 게 뭐였냐면 80%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50%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50% 기준은 뭐 어떻게 표현해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에서는 부채성 자본은 법적 분류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KIFRS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채성 자본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그래서 법적 분류에다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언제든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줄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내용이고 뭐 시험에 안 나온다고 제가 보장을 하긴 어렵지만 제가 볼 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공부 여러 개 있으면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